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조용한, 차분한 이런 뜻을 가는 quiet와 calm이라는 단어의 의미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quiet는 이런 뜻이 있죠. 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 반대말은요, 시끄럽다는 뜻이죠. 그리고 quiet는 성격 개념으로 봤을 때는 온순하다 이런 뜻이 있죠. 그리고 주변에 방해가 없다. 그래서 물론 조용하겠죠. 그리고 편안함 속에서 즐긴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반면에 calm이라는 것은요, 차분한, 평화로운 이런 뜻이 있는데, 어떻게 차분하고 어떻게 평화롭냐면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에서도 난리가 나고 차분해졌다, 평화로워졌다 이런 느낌이 좀 강하죠. 그리고 바람이나 폭풍 같은 게 없다 라고 할 때 calm을 쓸 수 있는데요, 이때는 quiet와 같이 써도 지장이 없습니다. 바람 폭풍이 없을 때는요. 자, 그럼 구체적 예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먼저 be quiet, 조용히 해. The baby is sleeping, 아기 자고 있지 않니? 조용히 해. The street was quiet, 거리가 조용했다. 인적이 없고 사람이 별로 없고 차도 별로 없었다. 이런 느낌이죠. I was enjoying a quiet cup of tea 했는데 나는 즐기고 있었다. 조용하게 차 한 잔을 마시고 있었다. 이런 얘기겠죠. 조용한 가운데 즐긴 거죠. 그런데 우리 많이 알고 있는 표현이죠. Calm down, 진정해. 이 말은 그 사람이 지금 성질 내고 막 여러 뭐 좀 우리 시체말로 하면 난리부르스 떨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옆에서 차분해라, 진정해라 이런 얘기죠. The street was calm after the protest. 인데 거리는 차분했다. 시위가 있고 나서, protest 하면 시위인데요. 위에 그 거리가 조용하다와 여기에 거리가 조용하다는 느낌 차이가 있죠. 시위가 있어서 굉장히 시끄러웠죠. 그리고 시위가 이제 끝나니까 거리가 다시 평화로워졌고 조용해졌다는 느낌인데요. 위에 the street was quiet 하면 애초부터 조용했다. 그런 시끄러운 상황이 있다, 없다 해서 시끄러운 상황이 있었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의미 차이가 좀 나죠. 그 다음 he stayed calm during the earthquake 이렇게 했죠. 그는 지진 동안에 차분함을 유지했다. stay 다음에 형용사 쓰면 그런 상태를 유지하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진 동안에 차분함을 유지했다. 지진이 납니다. 그럼 사람이 두려워 떨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때 조용히 차분하게 있었다는 얘기죠. earthquake 지진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당하는 지진이기 때문에 덜을 붙여야 되는 거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장인데요. The sea was calm. 바다가 차분했다. As I got into the warm water. 내가 따뜻한 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되는데요. 이때는 말씀드린 대로 뭐 폭풍이라든가 바람 같은 거 없이 차분했다라는 뜻으로 이때는 the sea was quiet 해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느낌은 calm은 그 전에 조금 소란이 있었다는 얘기죠. quiet는 애초부터 조용했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조용하다, 차분하다인 quiet와 calm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비슷하지만 다르다라는 네 번째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 시리즈를 여러분과 같이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